최혜병의 순직이 대한민국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검 재의결 부결로 최혜병 부모님들은 2차, 3차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못할 망정 고문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입니까? 국힘당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일본 놈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단해줄 거냐? 똥별들이 해병대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박성훈 대령을 지키려는 이유입니다. 해병대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박정훈 대령이 지키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조직과 기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배우고 있다. 우리 모두 박정훈 대령이 됩시다. 대한민국은 박정훈 대령으로 가득 채웁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검찰 독재시대 해병대가 앞장서서 하루빨리 종식시킵시다. 너희들은 해병대를 잘못 건드렸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간다. 반드시 이 매국노 정권을 타도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길 때까지 싸운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이 더럽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앞장서서 타도하고야 말 것이다. 온 국민이 너희들이 망하는 꼴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것이다. 해병대는 반드시 이긴다. 필승!